네, 제가 이번에 신난숙 역을 맡으면서 헬리콥터 맘이라는 말을 처음 알게 됐는데요. 네, 온몸에 프로펠러를 장착하고, 네, 저 높은 곳에서 모든 걸 관망하고 관장하고 조종하는 그런 맘을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더라고요. 네, 딱그 말대로이고요. 제 인생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제 딸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감천으로 하늘까지 올라가다 보니 그게 나쁜 짓이라고 생각을 못 합니다. 당연한 일이고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사실 좀 그릇된 모성애일 수도 있지만 모성애가 잘돼 있고 잘못돼 있다고 감히 누가 판단을 할수 있을까요? 난숙이는 난숙이가 할수 있을 만큼의 최대한의 모성애로 사랑하는 딸 사비나의 그 미래까지도 다 그림 그려주는 그런 제 표현대로라면 위대한 헬리콥터 맘입니다.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지언정 내 딸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은 가리지 않지만 그 안에서도 차마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그걸 찾는 이유가 뭘까라는 걸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이렇게 틈틈이 나옵니다. 그걸 보시면 이해가 되시면서도 안쓰러우면서도 그래도 그렇게 살면 안 돼. 왜 그렇게 못됐어? 하실 텐데 그 포인트가 이 드라마를 끊임없이 보고 싶게 만드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호흡이 놓쳐지지 않게 지 딸과 나머지 캐릭터들과 고심고심 하면서 열심히 잘 촬영하고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. 기대해 주십시오.